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네, 도우천과 쪼에 난 이야기는 이 1999년까지 하였었죠.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잠깐 시간을 그 전으로 1990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, 처스 조직이 붕괴되고 이 처스가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이 마지막 전화 한 통을 했었다고 했었죠. 네, 그 처스는 여번 생이 마지막 전화를 부모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이 자식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신의 형제인 리정광한테 했었다고 합니다. 내는 이제 안 되겠으니 리정광 너라도 빨리 도망을 가라고 말이었죠. 이 처스의 천안은 리정광이 다 닦아주었다고. 그의 마음속에 리정광은 이러한 정도였었다고 하는데, 사실 이때 전국에 리정광이 수배령으로 쫙 도배를 하였었고 이 경찰들이 이잡듯이 잡아대는데 어떠한 놈이면 살아남겠습니까?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놈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금방 잡혔을 텐데, 그럼 이 리정광은 또 어떻게 이 포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그건 바로 리정광이 이제껏 동북에서 살아오면서 이 쌓아놓은 품덕 덕분이었다고 하는데,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뭐 깡패놈한테 품덕을 따지냐고요? 여러분, 깡패라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목사라서 다 고상한 건 아닌데, 리정광은 동북에서 의리 대명사였었고 이 큰형님이 대명사인데, 하여 특히 같은 조선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리정광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. 하여 한때는 장춘시에서도 숨어 있었는데 도무지 안 되어서 또 연변이 연길에서 이 제일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리정광의 인생은 그야말로 조선족들을 위한 인생이었었고, 하여 여러 조선족들도 이 다들 어떻게 해서든지 리정광을 살리려고 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연변 쪽에 에서도 이 경찰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 리정광은 아예 베이징으로 갔었다고 하는데, 그럼 왜냐고요? 그 어차피 잡혀 죽는 거라면 당당하게 그 황제가 사는 수도에서 한 나라 보고 가려고 말입니다. 제가 3년 전에 제작한 리정광의 이야기는 이 범죄조사 기록부에 의거하여 제작한 내용이고, 이 오늘부터 제가 제작할 내용은 그 베이징의 강호에서 전해지는 리정광의 강호 이야기인데, 하지만 여러분, 제일 처음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이 리정광은 그야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 누가 감히 리정광을 쓸 수가 있겠냐고요. 그 하얼빈에서 근육님질을 하던 거물을 이 자신이 밑에 넣을 담대들이 되겠습니까? 이야말로 흡사 그 삼국시기에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뛰쳐나왔는데 그 어느 군주가 감히 여포를 쓸 수가 있겠냐고요. 또한 그 베이징의 강호 바닥은 그 하얼빈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, 하얼빈에서는 그래도 의리도 통하고 이 멘즈도 통했지만 그 베이징의 흑사회에서는 그냥 돈, 이 돈밖에 몰랐다고 하는데, 하여 얼마 안 지나자 리정광 일당은 한 끼를 먹으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그 하얼빈의 큰형님이 이 베이징으로 오니 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, 이 대건달 리정광을 쓸 사람은 한 놈도 없었을까요? 네, 바로 이 쩌우칭이라는 장사꾼이 그 리정광 일당을 받아줬는데, 그럼 이놈은 뭐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? 네, 그와는 정반대로 이놈은 너무나도 인정머리가 없고 이 인간 된대미가 아니었기, 그 베이징의 건달들이 다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데, 이놈이 생긴 것부터 보세요 이거. 이 쩌우칭이라는 놈은 그 시절 베이징이 여러 구역에 이 술집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데 든든한 칸 창지가 없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인간이 워낙에 쪼잔하고 이 돈과 권력밖에 몰랐기에 함께하려는 건달 조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, 그렇다고 어디서 이름도 없는 양아치 놈을 써서야 되겠습니까? 하여 맨즈는 엄청 빵빵하지만 다들 감히 못 다가가는 리정광 일당을 써줬다고 하는데, 하지만 리정광이 조직은 전에 하얼빈에 있었을 때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이 다들 도망치느라고 산산이 흩어졌었다고 하는데, 하여 이 시기까지만 해도 리정광이 신변에는 전훈광과 리윈 이렇게 두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그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쳤었던 의형제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면서 또 그 원래 막강한 리정광 조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, 이 쩌우칭이란 놈은 술집들이 워낙에 여러 개다 보니 지금 있는 리정광, 전훈광, 리윈 이 세 명의 주먹들을 싹 다 다른 가게를 이 책임지게
지키게 했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여기 어느 한 명을 내놔도 그 누가 감히 찾아와서 시비를 걸겠냐고요. 하여 이 세 명은 다들 흩어져서 다른 가게에서 온 밤을 칸창질을 해주면서 요 아주 가끔씩 겨우 만나서 술 한잔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, 이 칸창질들은 그냥 놀면서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자유가 없는걸요.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두컴컴한 룸 안인데 이 밖에서는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나이트 음악 소리가 이 자그마하게 전해오는데, 이는 한 나이트의 칸창질 사무실이었었는데 어두컴컴한 룸 안에 한 자그마한 등불이 이 큰 거울을 하나 비추고 있는데요. 네, 이어 그 어두컴컴한 거울 앞에는 한 위통을 벗은 나그네가 척 나타나는데, 이 탄탄하고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척 드러나는데, 이어 이 나그네는 한 깔끔한 흰색 셔츠를 몸에 척 걸치고는 이 셔츠의 소매 끝까지 딱 잠그는 거였다는데, 이어 요번에는 큰 거울이 곁에 걸어두었던 권총과 홀스터를 내려서는 이 셔츠 위에 척 입는데, 네, 이는 바로 우리 리정광 형님이 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가 권총 홀스터를 딱 끼고 이 오사시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이어 권총이 탄창을 빼서 이 확인을 하고 다시 찰칵 넣고 이 홀스터 안에 다시 잘 차는데, 이어 또 그 위에 이 검은색 양복을 척 걸쳐 입었다고 합니다. 리정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이 리정광은 항상 이렇게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아래 위로 쫙 차려입고 다녔다고 하는데, 하여 이 가끔씩 양복 사이로 그 왼쪽 가슴에 권총과 홀스터가 훤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. 이어 헤어스타일까지 잘 정리하고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쿵쾅쿵쾅쿵쾅, 네, 그 밖에서는 나이트 음악 소리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려 퍼지는데, 또 하루를 벌었는가? 여러분, 리정광이 왜서 이 마지막에 공안에 잡혔을 때에도 무조건 총살인 걸 뻔히 알면서도 환하게 웃었는지 아십니까? 왜냐면 그는 자신이 목숨을 이미 그 1991년도에 이 조스 형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, 지금이 자신은 하루를 더 살면 그 하루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칸창즈들은 낮에는 잠자고 밤을 새며 일해야 했었기에 이 늦은 밤이 그의 하루의 시작인걸요. 그렇게 2층에서 이 밑에 손님들을 내려다보면서 모닝 담배를 쭉 빠는데 또 갑자기 조스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. 왜 저 하늘을 조스 큰형님을 데려가면서 나를 남겨둔 거지? 리정광과 조스는 이 친형제 사이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네,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그 전체 하얼빈이 다들 머리를 숙여야만 했던 이 하얼빈 제1폭군 리정광이 이제 요 자그마한 나이트에 칸창즈라뇨. 정소위 다장후 능취능선이라고 이 뻗을 땐 뻗고 수그릴 땐 수그릴 줄 아는 게 바로 대장부가 아니겠냐고요. 그렇게 담배를 뻣뻣 빨면서 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 위에서 웨이터놈이 급급히 달려내려오는데, 형님의 3층에 301호 룸에 그 왼쪽 얘가 또 지랄이랍니다요. 이놈이 또 우리 아가씨를 때리면서 온갖 변태 짓거리를 시작했습니다요. 여기서 웬싸우예란 이 성씨가 웬가인 젊은 나으리를 뜻하는데, 이름은 웬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차오양구역이 구청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또 한마디 겁대가리가 없는 이셰놈이었었는데 그 뚜청이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가는 자그마한 이셰놈이라고 하지만, 네, 이거 차오양구역이 나이트에서야 이 그야말로 황태자가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이셰놈들은 이 지위가 크든지 작든지를 불문하고 그 사회에서 지랄을 떠는 건 똑같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은 또 어떻게 지랄을 떨었냐고요? 이 리정광이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이 참으로 쳐다보기조차 안쓰러울 정도였었다고 하는데, 그 웬웨이라는 놈은 말입니다. 글쎄 소파에 척 앉아서는 아가씨 한 명을 땅바닥에 그 자신이 발 밑에 눕히고는 이 척 밟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은 글쎄 이 신발도 벗고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없었는데, 근데 이 그놈한테 밟힌 여자는 어떠했는지 아시나요? 네, 이 여자는 온몸에 옷을 홀따닥 다 벗기웠었고 아래 위에서 네 명이 나그네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 두 손과 두 발을 꽉 누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대체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이 시간을 반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, 네, 이 웬 웨이라는 놈은 말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떻게 지랄을 떨며 놀까 하고 대가리를 굴리고 있는데, 에? 뭐?
뭐야 저거? 이 테이블에 아가씨 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글쎄 그 아가씨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외외라는 놈은 또 뭘 똥궁비가 생각났던지 요 싸늘하게 웃으면서 어이 그 음악 꺼라! 라고 음악을 확 껐다고 하는데 그러자 당황한 이 아가씨가 뒤로 돌아보는데 어이! 니 조선족이야? 그 외외라는 놈이 글쎄 두 눈이 개스트름해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외외라는 놈이 아주 싸늘하게 웃어대는데 거두자하니 조선족은 백이 민족이라고 그렇게도 깨끗하다며